자, 지금도 이제 정지성짱 중독 사실 빌런 중독 1화인데요. 저희가 그쵸. 하이라이트 모음집을 갖고 왔습니다. 1화 모음집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죠. 웅장하다. 진짜 웅장하다. 야, 1주년이 됐다. 오! 야! 우리의 2년. 야! 우리의 2년. 와, 이게 근데 이거 대박이다. 1주년이 됩니다. 와. 검거 완료. 이게 이제 이 영상에서 좀 엄청난 이슈였죠.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네. 저 댓글 다 봐가지고. 어? 저 그때 중계팅 했을 때. 예. 그때 댓글 보는 말 해놨습니다. 진짜. 기본적으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총무가 어떤 상황인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서 빌런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쵸. 언제 웃기고 언제 예, 예. 알아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가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컨셉을 뭔가 잡기가 좀 태동하는 씨앗 같은 느낌? 중독자 중에 이름으로 불리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둠자 그 친구가 한 컨셉으로 불리는 애가 있는데 정지성짱은 그냥 정지성이야. 저는 그게 좋았어요. 저는 좌하 이렇게 부르는 게 싫어서 저는 정지성짱 그냥 그게 쾌욕하네요. 맞는 엔딩 네. 다 할 수 있는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편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 이건 되게 특별한 거야 사실. 올라운더라는 거죠. 그쵸. 이미 뭐 100만 유튜버예요. 근데 뒤에는 거의 박사학위 수준이야. 뒤에 책은 거의 제가 유시민 드립을 내가 한 대여섯 번 쳤거든. 맞아. 근데 내가 알기론 유시민 드립의 처음이야. 왜냐면 뒤에 책 쌓여있는 많은 애들이 많은데 현실은 국어 5등급이라는 거죠. 그쵸. 네. 이게 이 방이 원래 아버지 서재였는데 참고로 여기 있는 책 중에서 단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징이 세로캠 위주로 와요. 그러니까 기본적 틱톡 감성이 살아있어. 아 원래 가로캠이었어요? 애들 다 가로캠이잖아. 어 그렇네? 애들이 저렇게 혼자만 세로 감성이야. 아 맞다. 그때 처음 알았어. 중계팅 때 예. 제가 원래 세로캠을 쓰니까 어. 중계팅 때 처음으로 가로캠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저 폰으로 하니까. 이것도 되게 특별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좀 상반신이 다 보인다라는 거. 저 몰랐네. 깔끔하게. 그렇네. 압도적이었어요. 이 감성 너 여자친구 있는 거 맞냐? 야 잠깐만 나보다 못 보여주는 거 같은데? 어? 데이트해? 야 뭐야? 야 너무 이상하잖아. 동묘? 야 내가 봤을 때 너 지금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러고 나가라 그냥. 야 이거 힌트 입고 나가 인마. 야 우드컬이 서있지 말고. 그러니까 정지성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도 웃기다라는 평이 되게 많았고 이 당시에는 중독서실의 컨셉이 완벽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좀 있었죠 여러분들. 네. 야 머리 올렸을 때 괜찮다. 아니 머리 감다 안 겁니다 이거. 머리 감다 지금 샴푸도 머리에 있는 거예요. 오. 머리 이거 젤로 올린 게 아니라. 야 이병헌 이거 뭐야. 이 와중에 야, 이거 목에다 볼러 걸래? 네 원래 목에다. 여기 동맥 있으니까 동맥 띄면서.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 나 참. 여기 그러니까 왜냐면 야 원래 이렇게 한다고? 여기도 여기도 심장 뛰잖아요. 혈관 뛰는데 뿌리는 거야 향수를? 그래야 이 많이 퍼지니까. 그래야 많이 퍼진다고? 네. 와. 진짜. 그래 내가 여기서 반응이 이런 거잖아. 야 이 옷 진짜 차인다 너. 근데 이게 편집하기 좋은 면상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큰 행동을 하지 않는데 분위기가 지리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맞는 N이라든가 여러분들 곡조를 찾아가지고 그걸 발라버린다는 거야. 그렇죠. 메이저의 광팬이거든요. 야 얘 언제 뷰티에서 헬스로 옮겼냐? 사실 이 이후로 뷰티와 헬스가 되게 많아졌어. 이후로 운동 공부법하고 여러분들 화장품 공부법이 되게 많아졌어 이때. 이후로 아령도 들고 네, 이제 막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 무인도 표류기 공부법이 있어. 야 무인도 표류기 공부법을 참작. 야 이게 근데 이러면서 점점 정치형자 굉장히 참신한 공부법을 많이 만들어요. 이거는 노렸죠 한번? 좀 내가 이제는 식상하다. 뭔가 나는 재능만으로 안 되겠다. 그렇죠. 뭔가 좀 컨텐츠가 있어야겠다. 원래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스터디컵에서 공부하면서 아 오늘 뭐하지? 하다가 커뮤니티에 뜬다. 10시에 중독서치 합니다. 바로 공부 다 접고 역시들 야 중독자네 다 그런 거야 그럼? 그리고 저는 치고 빠져서 길게 안 해서 단타시군요. 그리고 나가잖아요 매일 판을 밖으로 하고 나서. 맞아 없어져 밀고 노려요. 그냥 나 한타만 노려. 네, 한타만 노리고. 야 뭐야 이거 여러분들 꼭 야 이거 복싱을 했어가지고 야 이거는 와 이거는 몰라. 콘텐츠가 준비가 돼 이제 제 이게 주먹이 온다 공부법. 저 근데 온지 몰랐어요. 하면 안 되겠어. 이거죠. 야. 캠 옮기는 것도 거의 시초가 아니었나 싶어요. 좋았죠. 네. 엄청 좋았죠. 판다 때 캐리어로 왔어요. 판다구나. 판다였어. 아, 맞네. 판다 때 중독자들 대거 소집이 됐었어, 이때. 맞다. 그래서 이거는 중독자 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쵸. 부담이 됩니다. 경쟁 상대가 있거든. 아, 전 안 됐어요. 어? 전 제 것만 하면 되니까. 와. 왜냐면. 걔 월클씨군요. 아. 이 머리가 제일. 야, 이제. 게스트 초대해서 지금같이 투 총무가 열렸죠. 시즌2가 열렸고 시즌2 첫 총무가 짜리밍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있어. 이때 기분 어땠어요? 아 못 들었죠. 소리 꺼놓고 있으니까.
야 이것도 유행시켰어. 와. 아 이거 유행이 됐어. 저 뭐 안 봐. 이거 유행 됐어. 이거 이후로 애들이 이거 막 돈에도 보내고. 아 진짜. 어 막 우결식 운영할 때마다 이거 써. 아 진짜. 예. 어 진짜 몰랐어요. 달리꽃이? 아 진짜로 웃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인 중에? 성공한 투수야. 예. 성공한 투수야. 아 솔직히 진짜로 많이 보진 않. 누군지 알잖아요. 유명하니까. 알지. 짜리밍 받아줘요. 너무 그런 거예요. 아 뭐야? 어 뭐야? 아, 이건 좀 무지성이었죠. 야 이건 무지성 아니야? 아름다우시니까. 어 이건 에이. 머리 쓰다보면 이건 너무. 야 사랑. 뉴트로지나까지. 그러니까 중독자라면 광고를 캐리해야죠. 이거는 예. 제가 당시에 공부하다가 섭외된 건가요? 그치 섭외된 거지 이거.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될지 생각이 하나 안 났던 거예요. 그때 준비 하나 안 하고 있어서 어. 그냥 들어가기 5분 전에 이제 뭐 집에서 뭘 찾다가 이제 준비한 겁니다. 어, 되게 급박하게 5분... 준비한. 완전. 근데 저는 굉장히 성공했다 생각하는데 일단 재능 중인지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미남 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미친 화장품 회사 천장입니다. 야, 뉴트로... 야! 이거 사행시 어렵거든. 야, 두 번째 연정이 나왔을 때 사실 좀 식상해지거든요. 과연 이거 어떻게 캐리한지 볼게요. 아, 그 상태를 보여준다고 하죠. 와. 야, 이건 미쳤다. 야 김현정을 당황시킨 사람 몇 명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이 재수생 개판이죠. 공부하셔도 될까요? 너무 바빠서 이제 공부하느라 아, 맨날 청소하느라 공부를 못하시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야 연정이 편 드는 거 봐라 얘. 아니 뭐야 편향된 야 편향된 회원 어떻게 다가 꽤 많이 했어? 분량 많아요? 이것도 아, 이제 한 도중에 생각한 거 야 한 도중에 아니 사촌들 사실은 크로마키를 되게 잘 쓰는 애들 있어. 전 안 썼어요. 재용기 크로마키 충은 아니야. 크로마키를 되게 잘 쓰는 애들 네. 있는데 정지성은 사실은 내추럴한 방해 모습과 그쵸. 정말 자신의 그 고3 재수생 감성을 정말 잘 담아서 사랑을 받지 않았나. 그쵸. 네, 크로마키 감성 아닌데 이때 좀 특별하게. 근데 또 에. 성공을 했죠. 성공했죠. 쌉 재능충이에요. 또 이거 레전드 장면을 재현하고. 재수생 한 도중에 생각하는 거라. 또 쓰죠. 아니야 주작이야. 야. 아. 얘 진자리마고 주작 아니야? 이렇지. 에? 아니 진짜 다 진짜. 아니 주원자랑 소개팅하고 네. 진자리랑 치밀도 테스트하고 김현우 지금 좀 염이세요? 아 이때 근데 좀 그 디테일이 있는 게 예. 진자리님이랑 할 때는 애정도 테스트였고 이때는 나도 좀 있으셨잖아요. 치밀도 테스트 디테일 아 진짜 디테일. 혼자 진짜 주접 떨고 다 하네. 아니 뭐라 할까봐 아니 안전하게 한 거죠. 와 팬들이 혹시 뭐라 할까봐 아니 팬들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뭐라 할까봐 야 민심까지 친밀도로 들죠. 야 이건 미쳤다 여러분들. 아 뭐야 이거 자전거 근데 터진다. 네, 여자한테 네. 터진다. 야 부럽다. 이거예요. 이거야? 이대로 하면 돼요. 아니 물론 별... 안 되던데 슈발라면? 아, 일상에서 하면 안 되죠. 일상에서만 일상에서 누가 저도 안 하죠. 무슨 일상에서 막 데이트하다가 야 받아라 이러면 친구죠.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나는 나 개인적으로 올타임 레전드. 개 웃겼어. 아 이거요? 이순신 공법. 노린 게 뭐냐면 칼을 들고 어. 이 뒤에 책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걸로 이제 책을 짚으면서 보고 있다. 이제 구도를 지리게 한 거죠. 제가 원래 이런 거를 좋아해요. 이순신 공법 있었어? 반응 봐봐. 와 나 이거 너무 찢었어. 정지영 씨 어떤 게 준비하시죠? 아니 왜 칼을 왜? 이순신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체를 겨냥하고 있다. 황성주 씨 아!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임금이야. 완전... 아 여러분들 플로우 야 이거 2번이고 1번! 1타! 이게 미쳤어 봐봐. 이거 여러분 플로우 잘 보세요. 황성주 씨 뭐하고 있죠? 어떤 공부 중이시죠? 계속 뭐 선서를 뭐하네 얘. 야 너 성적 좋았나 보다. 선서 나 그 전에 성적 좋은 애들 하는 거 아니야? 와! 오! 야 3등! 아, 파대, 오, 그러니까 공부 잘하네. 이거다! 와 나도 하고 있다. 이건 개지. 아니 야, 선서 이 자신감 아닌 것 같아 선서가. 아니 표정하고 저! 아 미쳤다. 대학생 선서. 아 하시라. 와 옷 색깔하고 미쳤어. 바로 갑잡죠. 자 신입생 선서. 인프로 나오고 나 바로 물죠. 네. 이미는 바로 봅니다. 야 이빈 이걸 보고 야 이거까지 아니 많이 할 데가 없어. 많이 불러 가지고 아 미쳤다 진짜.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무지성장이었습니다. 와 1회 나올만 하죠. 순간적인 센스가 엄청 좋다. 그러니까 재능충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이렇게 할 것 같아. 공부를 잘 하고 싶은 거 공부를 잘하네.
잘하는데 네 하고 싶은 거 네 싫은 거 절대 안 해. 맞아 맞아. 노력을 안 해. 맞아 맞아. 어 계획이 없어. 그래서 잘 나오면 나의 개꿀. 그러니까 무지성인데 갖고 있는 매력과 결과는 좋은. 어 능력치가 매우 좋은. 그렇죠. 어 삶에 대한 어떤 행복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싫어하는 걸 살 싫어하는 삶은 안 살거든. 맞죠 맞죠. 저랑 성격 이런 점에서 좀 굉장히 반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드디어 정지성 쌤과 함께하는 중독 서실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